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햄맷입니다. 제가 지금 가고 있는 곳은 카라운드몰입니다. 요즘 친구 거 출고 영상 편집 등등 시승기 밀린 거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힐링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시승기보다는 한번 어디로 가볼까 생각했는데요. 다이캐스트 매장이라 하더라고요. 거기 세차장도 있고 저도 다이캐스트 수집 좋아했었어요. 물론 집안 공간이 부족해서 다이캐스트 어쩔 수 없이 포기했지만 말이죠. 지금 수집했다 하더라도 어차피 유튜브 장비값 때문에 또는 썸네일러 분한테 외주 같은 것도 맡겨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이캐스트 수집하기는 좀 어려웠을 거예요. 아무래도 화성이라는 곳은 참 오랜만에 가네요. 제가 군대 신교대 51사단 있었을 때 화성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 가본 적은 없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아 있지, 예비군 훈련 때, 동원 훈련 때죠. 가면은 뭐가 있을지 등등 유튜브에서 매장 많이 봤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실물로 보는 게 더 좋겠죠. 그렇다면 이따가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소리야! 따뚱 와우 안녕하세요. 아, 그 어제 말한 유튜버예요. 아, 네네. 전화기 촬영한. 예. 네, 저 지금 카라운드몰에 들어왔고요. 한번 여기서 잠시 사람도 있으니까 조용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여기 네. 아침 혹시 몇 시에 열어요? 대부분이? 저희 9시에요. 아, 9시 열어요? 아, 아침부터 많이 부쩍이네요. 일단 사장님께서 커피를 주셨습니다. 보시면 미니카들이 보이는데요. 여기 미니카 외에도 이런 자동차 용품들도 많이 파네요. 아, 네. 저희가 원래 세차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아, 그럼 여기 와서 세차용품 같은 거. 아, 네. 와. 저는 여기 보면은 구독자분들 여기 다이캐스트만 있는 줄 알았는데 대부분 그렇잖아요. 오는 애들이 찍는 거 보면 근데 차량용품, 각종 세차용품이나 불손샷 이런 것도 각가지 팔고 있으니까요. 뭐 철분 제거제 등등 다 팔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있고 가죽관리 커피 식기 전에 아무래도 마시고 해야 될 것 같네. 이거 찍으려면 좀 걸릴 것 같거든요. 아무튼 사장님 감사하게 잘 마시겠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은 맥라렌 같은 이런 다이캐스트도 보이고요. 화물차도 있네요. 와, 픽업트럭도 있습니다. 자, 이건 조립품인지 부가티 시론이 보이네요. 각종 힐도 보이고 와, 이건 자체 다 조립하는 건가 봐요. 보세요, 이런 거. 이거 백투더퓨처 그 드로이안이네요. 영화에서 많이 나왔던 거죠. 포드 대 페라리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포드 GT도 보이네요. 이렇게. 콜백 같은 것도 보이고 이런 건 비싸겠죠 아무래도. 킨스마트? 와, 페라리까지. 라페라리가 있네요. 딱 봐도 포장지가 딱 고가인 걸로 보이잖아요. AMG 프로덕션. 퍼뮬려도 보이고요. 페라리 옛날 버전이랑 미니 경찰차 이렇게
여기 있고 다이캐스트 매장 중에서는 아주 이 정도면 진국이네요. 와, 뭐 봐야 될 거면 이게 사실상 많거든요. 적은 게 아니에요. 람보르기니 뭐였더라? 밑에 부가티도 있고 비전 그라트리스모도 있네요. 뿐만 아니라 위에도 보이네요. 와, 이거 둘러보려면 엄청 시간 걸리겠습니다. 이거 드리프트 하는 자세 같은데요. 아주 그냥 디오라마까지 형성을 잘해놨네요. 아, 뿐만 아니라 이거 보십시오. 보시면 디오라마 이런 것도 다 파네요. 와, 자, 보세요. 꼭 경주가 아니더라도 자동차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고속도로 같은 것도 어울릴 수도 있겠네요. 보관함 케이스도 파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김열의 칼날도 보이는데요. 근데 너무 작아가지고 이게 보면 너무 작거든요. 카메라 초점이 안 잡힐 정도냐. 나머진 다 뭐냐. 와, 이건 진짜 꺼내서 봐야 될 정도인데요. 뭔 캐릭터들인지 모르겠지만 현대자동차에 WRC 카도 있고 I20 같은 차량들도 있네요. 이거 봤었죠? 현대모터 스튜디오 고향에서 예전에 N 페스티벌 행사할 때. 제가 생각하기에도 진짜 올드카가 뭔가 슈퍼카스럽네요. 지금 차량들보다는. 물론 지금 차량들은 미래지 않긴 하지만 그 옛날만의 감성이 딱 살아나는 게 있어 보여요. 07에 나오는 에스턴 마틴도 보이네요. 브루슬리 이소룡 버전도 있네요. 와, 진짜 라운디. 이게 코닉세그인가? 유명한? 야, 우르스도 있습니다. 이게 가장 많이 보였던 거 기억하는데. 대부분 뭐 N 아니면 스포츠한 이런 차량들 많이 파네요.
트랜스포머 아실 거예요. 범블비네요. 아하, 뿐만 아니라 제네시스도 있네요. 이거 EQ900인가? 아, G80. 위에서 보니까 잘 몰랐었네요. G90인데 해외판 모델은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EQ900이에요, 알고 보면. 와, 이거 다 배송 준비하는 건가 봐요. 레이싱 용품도 파네요. 이런 뭐 장갑이라든지 상의, 하의, 인제서킷 갈 만한 분들에게는 정말 꼭 추천할 만한 아이템인 것 같고요. 레이싱에 맞는 신발도 파는 것 같네요, 여기. 없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여기 다 자동차 용품 있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또 미니 GT라고 다 쓰여져 있고요. 인터넷을 보든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다 찍긴 좀 그래요, 이게 지금. 아우디 Q8 같은 뭐 다 있으니까요. 밑에도 있어, 밑에도. 여러분들 밑에도 있어서 발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신없습니다. 하이라이트가 안 있었죠. 여러분 보세요. 이니셜 D. 이건 찍어야죠. 뿐만 아니라 일본 주택도 있어. 아유, 예, 촬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아, 네. 네, 여기 다 둘러보려면 해가 지겠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없는 거는 없나 봐요. 웬만해서 다 있나 봐요. 다이캐스트. 아, 뭐 제가 지금 안 하는 것도 있는데요. 네. 너무 저도 이제 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서 자제 하려고 합니다. 아, 근데 뭐 오면은 좋죠. 다이캐스트 구매하는 사람들. 저도 심지어 집에 다이캐스트 있거든요. 이제 물론 여기서나 아니면 뭐 다이캐스트 샵에서 산 게 아니라 서비스 센터, 자동차 서비스 센터 있잖아요. 뭐 벤츠 같은 경우는 벤츠 컬렉션 샵이 또 안에 있더라고요. 전시장에. 아, 그런 곳에서 샀거든요. 물론 제가 또 그냥 안 사면 또 죄송하긴 하지만요. 왜냐하면은 촬영만 왔잖아요, 제가. 근데, 아, 뭐 상관없습니다. 근데 제가 다이캐스트를 다이캐스트를 사고 싶어도 제가 지금 또 이 지금 유튜브 촬영 장비 값도 해야 되고 거기에 또 집에 공간이 없어요. 아, 네. 만약 집 이사 가고 공간 좀 넓혀진다면요, 한번 여기서 다이캐스트 좀 사러 오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여기 사장님 굉장히 젊으십니다. 네, 친절하시고요. 가라운드몰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밖에 세차장도 있는데요. 세차장 가급적 찍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밖에 지금 세차하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모자이크 처리하기 어렵네요. 편의점도 같이 운영하나 봐요? 아, 네. 아, 같이 운영하게 됐구나. 아무튼 여기까지 다이캐스트 카라운드모 촬영 마치겠고요. 아유, 손 아프네요. 짐벌 계속 들고 있으니까. 네,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뱀맷이었습니다.